네, 종합상사 관련 주입니다. 우리 또 같은 소속의 또 타 전문가께서도 함께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왠지 더블 타겟 느낌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좀 같이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들어볼까요? 자, 우리 상사 관련주도 사실 어떻게 본다면 뭐 건설 섹터하고 연관이 돼 있는 기업들도 있고 상사 관련주도 사실 그동안 너무 힘들었죠. 대표적인 뭐 삼성물산이 있고 삼성물산 또 건설주로도 볼 수가 있고 또 뭐 LG 상사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쪽 섹터를 안 볼 수가 없다 좀 말씀을 드리겠고 네네. 전반적으로 원자재 지수가 코로나 이전 가격을 회복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주가가 거기까지 회복되지 못한 기업이 있다면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 네. 수출입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무역업을 하는 상사 업체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물품을 유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상황에서는 백신 관련 운송이 굉장히 기대감이 높죠. 그래서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고 경기 회복과 시장 트렌드가 맞다면 빠른 개선세도 좀 진행이 될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종합상사 관련주들 전반적인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좀 섹터 흐름도 좀 살펴볼까요? 우리가 근데 사실 건설 섹터하고 같이 좀 보시면 되시고요. 그쵸, 예. 일단은 우리가 현대 코퍼레이션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주가의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예쁘게 자리 잡아가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쉬고 나서 다시 올라가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뭐 LG상사 있습니다. LG상사도 이제 좀 쉬었습니다. 이제 신고가 네. 근처에서. 그리고 삼성물산이 있죠. 여기도 지금 아직 그 회복을 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럼 이쪽이 다 일단 괜찮다고 보고 있고 관련주들이 약간 쉬고 올해 좀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했으니까 자원개발 사업을 하는 상사 업체를 지금부터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현재는 업종 안에서도 꾸준한 순환매가 나오고 있으니까 경기 회복, 유통 확대 이쪽을 좀 본다면은 경기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섹터, 그러니까 건설업에서 또 파생 나올 수 있는 상사 관련주를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중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일전에 또 이 종목은 자주 편입을 해서 좋은 결과를 냈었고 맞아요. GS 글로벌이에요. GS 글로벌이요? 네. 요새 또 기관들이 워낙에 또 관심을 예쁘게 가지고 있어요. 이 종목 기관들이 예쁘게 또 관심을 갖고 있고 연기금이라든지 외국인 오늘 대량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지난번에는 제가 또 한번 차익 실현을 한 게 쉴 것 같아서 좀 차익 실현을 했지만 이번에는 종합무역 상사가 건설업이 지금 수상하기 때문에 여기로 매기세가 몰릴 수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선점을 한다는 효과에서 괜찮다고 볼 수가 있고 전통적인 산업계에서 새로운 사업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와 플랫폼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서 GS 글로벌과 협약을 맺었고 또 GS 글로벌은 GS 계열의 대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출 자체가 조단위가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새만금 전기상용차 특장차 제조, 배터리 팩 제조, 배터리 팩 하우징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우리가 600억 원을 2023년까지 투자를 한다는 거죠. 성장 섹터에 투자를 한다 말씀드리겠고 우리가 친환경 트렌드를 따라가는 쪽으로 본다면 다양한 신사업 확장을 통해서 기업의 가치가 레벨업 될 수 있는 현재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매매 전략 들어볼까요, 끝으로? 네. 자, 일단 보면은 이게 주가가 지금 외국인들, 기관들도 최근에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 우리가 좀 쉰 구간이 있었어요. 한 GS 글로벌을 요때 또 해서 이때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기관이 매수했던 부분들을 그대로 들고 있죠. 그리고 요새 빨간색 요 모양이 기관이 매수하는 구간이에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 중기 상승세 매물대인 노랑색 선을 돌파시켜놨기 때문에 오늘 내일도 물론 중요한데 주차트를 한번 보시면 뻗어가는 흐름입니다. 뻗어가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다소 조금 출렁일 수는 있으나 이번 달 월차트를 본다면 위로 강하게 발산을 할 수 있는 월차트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어쨌든 조금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한번 보지 않고 요번 달에 조금 들고 가보려고 하는데 1차로는 이제 3,500원, 2차로는 한 4,300원 정도 볼 수 있도록 하고 손절가는 2,800원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